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주지 말 것이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아내를 많이 주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후의 모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경영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를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20절 제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그 날들이 장구하리라. 그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 삶이 풍성해져요.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그래야 제대로 풍성한 거예요. 내 대에서는 풍성하지만 내 다음 대에서는 그 생명이 사라진다면 그 삶은 장구한 삶,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아닐 겁니다. 여기 그 날이 장구하고 영생이요 긴 삶입니다. 어쩌면 그 풍성하고 복되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삶, 그 삶을 누리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왕의 율법이에요. 왕에게 주는 율법입니다. 왕에게 주는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 왕은 별로 없죠. 왕은 별로 없죠. 어디 영국에 나가야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나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좀 왕들이 나가있어요. 태국의 왕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왕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여기 어쩌면 더 쉽게는 그냥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요.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답니다. 여기 있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민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이 땅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주어진 이 왕의 율법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왕에게 주신 특별한 율법 도대체 왕들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의 장구와 생명이 풍성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을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 때죠. 여기 보면 오늘은 읽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예요. 모세 때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쩌면 마지막 사사처럼 다스리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런 뜻이 생겨나거든. 그냥 막지 말래. 왕을 내어주랍니다.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가 택하신 자를 세우는 거지. 사람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다. 여호와가 택하신 자를 세울 거고. 이방 사람으로는 안 된다. 너 형제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방 어디 다른 데서 위대하고 다른 데서 어떤 영웅이 와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가 여호와의 택하심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여기 16절에서부터요. 하지만 이렇게 왕된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우리도 왕을 뽑아달라고. 사무엘은 왕을 뽑는 거 그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왕이 생기기 시작하면 너희들 삶은 더 어렵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너희 삶에서 내어놓아야 되는 게 더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왕이 필요하겠냐.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백성들의 뜻이 점점 더 완강해집니다. 그 뜻이
뜻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겠죠.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왕이 세워지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복될 수 있게 조건은 두 개.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이 뽑혀진 왕도 여호와를 쫓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 그 길을 따른다면 그러면 모두에게 복이 될 거라고 이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만 왕들은 여호와의 길을 쫓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쫓으라고 한 왕들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왕들이 들어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17장의 이 말씀이 왕들에게 주는 율법입니다. 특별한 율법입니다. 왕들에게 주는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급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부역장으로서 또 때로는 담임 목사로, 교역자로 아마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 길들에서 지도자로 앞에 설 겁니다. 왕, 어쩌면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명시해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하면 안 되냐면요, 말을 많이 주지 말래요. 이 말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는 말입니다. 왕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주어서는 안 돼요. 아내가 많으면 안 됩니다. 왕.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아라. 은과 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왕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왕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군대가 크면 안 됩니다. 대규모로 군대를 준비해서 전쟁에 뭐 대비하겠다고 그 군대 많이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왕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둬도 안 돼요. 많은 아내를 둔다는 건 그냥 음란하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냥 성적인 욕구를 뭐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자를 둔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많은 아내를 둔다는 건요, 외국과 여러 가지 연맹 그리고 연관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어요. 많은 아내를 둔다는 건 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과의 연맹, 다른 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 그것에 깊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랍니다. 또 뭐라고요? 많은 은금을 두지 말아요. 어쩌면 큰 군대, 아니 외국과의 연맹, 동맹을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려는 식구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아내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은과 금이 많으면 안 돼요. 왕은 이것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에게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왕은 많은 군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많은 아내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고 왕은 그 나라에 많은 은과 금을 쌓아 놓아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시고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너희 전혀 다른 나라다. 이스라엘, 너희는 전혀 다른 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족속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찾으려고 애쓰시죠. 오늘 여기 왕에게 주시는 왕의 율법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은 큰 제국과 다릅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꿈꾸는 막 그 꿈꾸며 이루려는 삶의 방식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다스려질 거예요.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시도들 임금들은 왕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왕은 뭘 하면 됩니까? 그 세 가지를 금하며 그 대신에 더 높은 뜻에 복종합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봉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율법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들 다 옮겨 적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사라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왕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요. 왕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으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말은 많아야 될 것 같고, 어찌 많은 일을 통해서, 결혼의 연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야 돼요. 연관을 지어서, 동맹을 맺어서, 힘 있는 사람들의 힘, 거기에 우리의 고리를 걸어놔야 될 것 같고, 많은 돈과 돈을 준비해 놔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생각이 많은 금에, 생각이 많은 말에, 아니면 아내를 통한 많은 동맹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각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아 그래, 여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많은 돈과 또 많은 아내와 많은 말을 주시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이 왕에게 이 말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토의 제한을 둡니다. 너네들이 나만 찾아두고 내 말 잘 들으면, 쓸데없이 많은 말 얻으려고 헤매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주고 많은 금과 은을 주고 많은 아내를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너의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게 하시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1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얘기하셔요. 그리고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얻을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진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과 유브레 때까지 가라 하셨는데, 꽤 넓은 땅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거기까지가 너희 땅이에요. 2장에 보면 더 이게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애서의 자손들, 그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 그 땅 너희가 아니고 뺏으려고 흠도 꾸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거 하나라도 지워먹지도 말라. 뭔가를 먹으려면 다 돈 지불하고 먹으래요. 모압과 암몬의 땅이 있대요. 너희는 그 땅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땅은 모압과 암몬에게 내가 준 땅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거기 살 거고, 여기 에서의 자손들, 그 에서의 자손들, 세일산에 모아놓은 사람들은 거기에 살 거예요. 애돔 건들지 말아라. 모압 암몬 건들지 말아라. 니들이 살 땅은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산지, 그 유브라데까지 거기가 너네 땅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없이 확장시켜 주실 것 같고, 우리의 말과 병거를 수도 없이 만드실 것 같고, 우리의 은과 금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실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아내를 주고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그렇게 크고 강대하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예, 작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큰 제국에 비하면 별것 아닌 조그만 땅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 거기에서 더 크고 거기서 더 넘쳐가고 그 영토로 확장해가고 많은 금과 은과 말과 병거가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많은 말 그리고 은과 금, 그것들을 꿈꾸지도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아닙니다. 주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그건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말을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아내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은과 금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묘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묘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네 욕심을 몸땅으로 채워주겠다. 내지는 네가 나를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의 제국들이 꿈꿨던 그 확장과 그 풍성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왕의 율법입니다.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들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많은 말들, 말이 많은 것, 거기에는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많은 아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아예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못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욕심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리가 없죠. 차마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가 세상 말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우실 거라고, 전에 제 꿈이 꿈꿨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우리의 경고와 말을 만족하실 거고, 우리의 은금을 쌓아놓으셨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고, 우리에게 많은 아내를 주어서 세상과 예, 잘 지내면 동맥 힘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한없이 크게 하실 생각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왕들이 이런 욕심 없이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커질 리도 없습니다. 커질 리도 없어요. 오늘 왕의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왕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나 마찬가지로 국가나 그리고 왕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성적인 순결, 그리고 먹는 것의 제한, 그리고 시간,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죠. 모두가 다 절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돼요. 마냥 일하면 안 돼요. 일하는 거에 절제입니다. 일한다는 거 힘든 건 아니에요. 일을 왜 합니까? 이거 자기가 욕심이기 때문에. 마냥 일하면, 쉬지 않고 일하면 내 삶은 점점 더 한없이 커질 것 같다는, 어쩌면 허망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음식 중에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먹은 것들을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 한없이 펼쳐갑니다. 거기에 선을 그으셔. 성적인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자, 아니 모든 남자들, 아니 성적인 순결의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왕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를 요구하는 것, 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마냥 그 말이 많아지는 것 멈춰야 돼요. 아내 아니면 이웃과의 동맹, 예, 그거 어느 정도 선, 하지만 그거 넘쳐가는 것 안 됩니다. 금 아마 재산이 조금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금을 한없이 쌓아가는 것, 그건 안 됩니다. 국가 아니면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 절제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의 이유는 뭡니까?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생겨요. 절제하지 않으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꼭 절제하지 않으면 억압이 난무해요. 이거는 오늘 국가의 모습을 보는데 왕이 말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왕이 점점 은과 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이 세상의 슬픔과 그리고 우상 숭배, 폭력, 억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왕의 율법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욕심, 그리고 거기에 관한 절제입니다. 이건 왕국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리더십들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러요. 대단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항아리 나오고 항아리 횃불하고 횃불 항아리 깨뜨려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기드온이. 기드온의 선배 용사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준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부추기기 시작해요. 아, 기드온 위대한 사사, 위대한 지도자님, 이제 왕이 되라고 그러죠.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얘기에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예, 훌륭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되라는 요구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많아요? 금이 많아요. 금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삶이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으로 기도는 뭘 하냐면요, 오브라에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또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상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금을 주십니다.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갔어요. 기도원에게는 아내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추측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게는 아들만 70명이에요. 도대체 아들을 70명 낳으려면 딸을 70명 낳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가 많이 됩니다. 그럼 자녀가 모르게 몰라도 적어도 100명이라면 140명? 그러면 아내는 몇 명이었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도원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아들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죽이죠. 기도원이 죽고 나서 유혈 상태야. 황제가 형제를 목욕탕 다 죽이고 살아남아서 진짜로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아비멜렉마저도 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종기부를 찍어요. 기도원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많았어요? 금이 많고 아내가 많았어요. 결과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복된 삶.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 이후로 많은 사사들이 오고 가요. 그 사사들, 이름 짧았던 사사들의 이름을 보면 재밌습니다. 간단한 이름과 함께 나온 게 있고요. 그 사람들의 아이가 몇 명이었는지가 나와요. 사사기 10장 3절에서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야일에게는 30개의 성에 3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막 잘났다고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 뭐라 해서 왕이 웃고 아내가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거기 은과 금이 많으면 안 돼요.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왕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 못해요. 왕이 그러면 그 마음이 형제에게 향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은 형제보다 교만한 곳으로 갑니다. 야일 그렇게. 사사기 12장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30, 딸이 30이에요. 아들 30을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켰어요. 딸 30은 외국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어요. 아이가 60입니다. 아내분 얼마나 많습니까? 입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냥 그게 다예요. 이름, 누가, 이 사람 입산, 이 사람에게 아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복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지도자들 좀 봐라. 왕의 율법,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얼마큼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람 나와요. 이 사람 보면 말이 70마리래요. 70마리의 말. 왜 그 얘기합니까? 이건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은과 금 많이 가지고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봐라 너희들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 말 70마리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압돈 이 사사는 말이 70마리 아들이 40명 그리고 딸이 30명이었대요. 그냥 그게 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제한 없이 힘을 그리고 부요함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사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스라엘은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제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뿔뿔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왕들이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은과 금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 사사들 이후로 왕들이 서기 시작해요. 사울은 조금 다르지만 다윗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보면은요 다윗의 이야기는 재밌는데 다윗 아들들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윗이 부인이 몇 명 있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이름을 아는 아내들만 8명이요. 그리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여인들 그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 수도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세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왕의 율법 그것들을 어기는 거죠.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원하는 여자를 가리지 않고 취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윗의 장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암논이 자기 이복누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압살롬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어떻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해요. 뭐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버지 다윗의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내들과 동침한 게 압살롬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죠.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또 압살롬이 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또 다윗 이후에도 유혈 상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율법 그것들을 어기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왕이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말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입니다. 어쩌면 전형적인 왕이에요. 전형적인 왕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정점에 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솔로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민족들, 옆에 있는 나라들, 예, 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나라 됐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왕이 돼서 국경은 점점 넓어졌고, 예, 국방은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게 다스렸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솔로몬은 이 왕의 율법,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이 말씀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멀어져 갑니다.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면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려요. 10장 14절부터 나온 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금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금달란트예요. 666이네. 금달란트.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뭐가 많은지 몽땅 다, 금으로 몽땅 다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에요. 네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에요.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몽땅이 다 금이에요. 온 기물, 그 기물은 다 정금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은 기물이 없어요. 은으로 만든 건 없습니다. 은으로 만든 건 없어요. 은으로 만든 것들은 천해요. 어디 그 천한 은 그릇이 여기 있어요. 여기 솔로몬의 그 궁에는 금이 가득한데요. 금이 가득해요. 많은 금을 쌓아두지 말라. 은금이라는데 솔로몬은 아예 그 정점에 금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야? 20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온 성에 그 병거가 다 둘러도 남아요. 남아요. 솔로몬의 말은 애굽에서 내어왔어요. 신명기도 말과 전혀 안 됩니다. 말 많이 가져오지 마라. 말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의 모든 말들은 다 애굽에서 내어왔어요. 그냥 상고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때로 정가하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산 것도 아니야. 가사에 때로, 뭉태기로 막 말을 사다가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금, 말, 11장에서부터 뭐 하나 아내들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 사랑하였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녹히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 왕은 후미가 700이며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뭐가 되든지 1,000명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대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부인이 1,000명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율법에서 멀어져 가요. 아주 고통스럽게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은 여기 열왕기상에서요. 하나님의 신 축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왕의 율법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죠. 솔로몬의 문제는 우상숭배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기니까 솔로몬처럼 우상숭배는 아니겠죠. 솔로몬의 문제는 뭡니까? 우상숭배. 예, 그거 문제. 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보시면 돼요. 왕의 율법이 하나하나 거부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뭘로 보여져요? 왕의 율법에서 멀어져 가고 많은 말, 그리고 많은 아내들, 그리고 많은 은과 금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 나라는 거의 망하기 시작해요. 나라는 갈라져요. 화목은 없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예, 형제들은 쏘 싸우고 죽어요. 나무가 부분 갈라지고. 그때부터 그 형제들의 싸움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다윗이 행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는 역사예요. 그때부터. 참고 참다가.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죠. 어디서부터? 예, 그 전적은 솔로몬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향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형제들보다 높아졌어요. 오늘 여기 왕의 율법에는 그 마음이 형제들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형제들보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은잔, 은으로 만든 기구가 선하다고 사용하지 않는 왕이 그 마음이 형제들을 향했으니까. 이 솔로몬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신명기 아가 17장에서 말했죠. 너희들 형제 중에서 왕을 뽑으라. 왕은 그들의 형제입니다. 백성과 왕은 형제예요. 이 왕의 마음을 형제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네 형제가 어디 있냐는 물음에 솔로몬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큰 자기의 궁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는 7년 걸렸어요. 하지만 자기의 궁을 지을 때는 13년이 걸렸어요. 높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층고가 거의 두 배예요. 가로, 세로가 거의 두 배면요. 면적으로는 네 배입니다. 이거는 뭐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우람하고 장엄한 자기의 궁전을 지은 사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감당할 부분들, 그것들을 알기나 했을까? 애굽에서 바로가 자기의 궁을 지으려고 사람들을 매몰차게 몰아넣었던 그 일과 도대체 여기 솔로몬이 하는 일은 뭐가 다른가? 어쩌면 바로는 그냥 노예에게 한 일이야.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형제에게 한 것이기에 어쩌면 더 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마음은 이제 백성들, 형제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나라는 망하죠. 뿔뿔이 흩어지고 깨집니다. 그 생각이 형제들보다 높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왕의 율법을 쭉 봅니다. 쭉 보면서 이건 단지 왕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건 이스라엘에만 관한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은 세상과 똑같고 그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과